신리섭 위원이 고르신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조단이 게임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시프트업이 상장 후 내리하락하며 공모가 근처까지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주 전반으로 활기를 줄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다른 모습인데요. 증권가에선 게임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까지 투자 심리의 위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작 모멘텀, 해외 시작 활약 등의 게임을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모멘텀 알아보시죠. 자, 처음 나눠볼 이야기는 게임주 관련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얼마 전에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게임주들 이제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이 이제 시프트업이 상장이 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도 좋아질 거고 실적도 개선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 뭐 NC도 지금 적자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 게임주들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근데 왜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게임을 많이 하던데 저 같은 상황은 네. 어렸을 때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 제믹스도 있었고요. 메가드라이브도 있어가지고 친구 그쵸. 페미콤 있는 집이랑 메가드라이브 있는 집 다들 놀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때 황금도끼니 뭐니 막 맨날 했거든요. 진짜 눈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으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PC 시대로 와서 스타 하다가 이제 거기서 좀 멈췄죠, 그 뒤로 그쵸. 아 이런 사람이 있군요. 저랑 비슷하세요. 아 그런 세대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때랑은 완전히 바뀌었죠. 뭐 지금 이 제가 말했던 그 추억의 게임들을 다시 다루는 그 유튜버들이 나오면서 다시 역주행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MMORPG라는 장르, 그다음 모바일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옮겨갔어요. 네. 뭐 아까 말한 것도 우리나라 건 아니죠. 뭐 세가에서 만든 메가드라이브 다 일본 거였어요. 일본죠. 근데 지금 페미콤도 그렇고. 근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모바일하고 MMORPG 강세를 띠면서 제믹스는 우리나라 거였지만 그 뒤로 사실 우리나라의 게임의 어떤 그 수준이 일본보다 항상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견된 거죠. NC소프트 위주, 그 다음에 리니지 라이크류, 모바일, 그리고 MMORPG. 근데 이게 깨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적이죠.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왜 그 게임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만두고 나서 요즘에 봤더니 그 제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셔서 지금 부부끼리 전 지금 100인치 TV가 없어서 그런데 100인치 TV에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5로 스텔라블레이드 부부끼리 하는 게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유튜브에. 근데 100인치짜리에서 하니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그냥 네. 그 영상을 통해서만 보는데도 정말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른바 반 PC라고 그게 약간 궁둥이? 궁둥이가 되게 그 부각이 되거든요. 캐릭터에. 네. 근데 원래 그 시프트업이 다 그런 스타일이었어. 근데 그게 뭐지? 예술하고 외설이 딱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전에 모바일 게임인 니케 때만 해도 야, 저거 일본 저거 애니메이션풍 저거 서브컬처 문화 약간 좀 하류다 이랬는데 그게 약간 예술이 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외설이 예술이 돼버렸어요 지금 스텔라블레이드는 이게 네.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이 왜 난리가 났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왜 리니지 라이크류만 만들었냐면은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MMORPG를 해서 과금을 엄청나게 먹이면서 왜 그게 통하냐면 일주일 사이에 과금을 엄청나게 먹여도 그 부심 때문에 하게 되거든요. 돈을 많이 투입해서라도 내가 레벨업을 먼저 해가지고 일주일 내에 최강자가 돼서 떵떵거리면서 다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한 방에 한 샷에 날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심리로 그걸 잡아놓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커서 뭐 린저씨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그런 것만 만들었는데 콘솔 게임은 한 번 팔면 끝나니까. 근데 지금 스텔라 플레이드가 새로운 거를 지금 했죠. 뭐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고. 네네. 지금 이 바뀐 것만 바뀌는 상황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랑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금 스마일 게이트가 서비스하는 로드9이 1등을 하고 리니지 M이 2등으로 밀리는 지금 약간 파격적인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 리니지 M이 원래 리니지 M하고 리니지 2M하고 딱 붙어 있었어요. 에코프로비면 에코프로처럼. 근데 리니지 2M이 완전히 10위권 밖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리니지 M만 버티고 있었는데 그 리니지 M마저 2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리니지가 리니지 2M, 리니지 W, 그 월드로 간 거예요. TL, 스론 앤 리버티, 이것도 더 리니지예요. 다 리니지예요, 그냥. 이름만 바뀌었지.
근데 어쨌든 간에 리니지 M을 제치고 새로운 게임이 등장했다. 물론 아까 말한 그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로드9도 MMORPG거든요. 그래서 뭐 로드9을 약간 뭐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또 발생되고 있긴 해요. 과금이 기존의 MMORPG보단 적지만 여전히 과금이고 MMORPG고 서버도 불안정하고 여러 문제가 터지고 있어서 과연 이거를 뭐 큰 성과로 거둬야 되느냐. 일단 네. NC소프트를 제쳤다는 것도 성과지만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우리 게임은. MMORPG를 탈피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으로 가보면 중국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1위는 왕자 영요예요. 그 장르는 모바거든요. 모바가 뭐냐면 모바가 진지 뭐예요? 점령전이에요. 진지 여러분들이 점령전. 제일 많이 하시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바로 진지 점령전입니다. 5대5로 해서 서로의 진지를 뺏는 거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거를 지금 진지를 점령하는 게임, RTS의 그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스타의 후신이기 때문에.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인데 모바라는 새로운 또 장르죠. 근데 어쨌든 왕자 영화가 1위고 2등이 지난주까지 1등이었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입니다. 이건 이른바 네. 횡스크롤 RPG죠. 그러니까 중국도 MMORPG랑은 다른 장르가 1, 2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린지 라이크류, 이 MMORPG에 몰려 있어서 이걸 깨면은 게임주의 변화가 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들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변하고 있다. 지금 시장이 약간 변하고 있다. MMORPG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탈피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어쨌든 리니지 아성을 로드9이 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게임주들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아직 뭐 반응은 아직 좋진 않지만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최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들 옥석가리기가 어느 섹터보다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히트에 따라서 실적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게임주들 가운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나름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에 입성할 때 큰 주목을 받았던 시프트업이 상장 이후에 쭉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공모가 근처까지 주저앉는 모습이 목요일장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장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추세선을 보게 됐을 때도 살짝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4%가량 상승하면서 63,900원대의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다른 게임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전체 인구 그 직원들 가운데서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많다는 게 영업이익률의 상승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작 기대감, 27년의 신작 발표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서 전일에 반발 매수세로 상승을 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3%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 아랍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치가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1%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지난해 매출 기준을 봤을 때 해외 매출이 77%가량을 차지할 만큼 해외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검은 사막, 중국 시장에 대한 하반기 진출 기대감 속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가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고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디센턴트가 출시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권 그리고 유럽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무려 10%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단기 추세를 보더라도 계단식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증권가에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거다 가장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 넷마블입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지난주에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도 넷마블이고요. 2분기 나 혼자 레벨업이라는 그 게임이 흥행을 하면서 이로 인해 실적에 대한 전망치 지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시장 전거래의 시장만 봤을 때 금요일장에는 0.5%가량 하락하면서 6만 원 선을 위협받는 모습 추세적으로도 단기적으로 살짝 꺾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게임주들 가운데서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 종목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게임주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실성 위원과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게임주 어떤 거 봐야 됩니까? 네, 시프트업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저는 어렸을 때 했던 그 아까 게임 그 플랫폼의 장르가 콘솔이에요. 그게 바로 그쵸. 조이스틱.
제이믹스도 그렇고 예, 메가드라이브도 그렇고 슈퍼 패미컴도 그렇고 게임 기계 팩을 넣고 조이스틱으로 하는 그게 콘솔이라고 하는데 콘솔에서 이제 PC 시대로 간 다음에 다시 모바일 시대로 갔고 거기서 이제 콘솔 시대에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가셨던 분들은 플레이스테이션, 위, 뭐 닌텐도 이런 걸 집에 사놓고 하시죠. 저는 그걸 안 했던 것이고 근데 미국, 유럽은 이거 위주인 거예요. 그쵸. 콘솔 위주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그 PC 시대의 리니지와 스타는 우리 거 아니니까 리니지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린저 씨가 뭐 나이 많은 사람들은 50, 60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고 하여튼 리니지를 이제 거의 뭐 주력으로 삼는 주력 소비층들이 계속 그거에 돈을 써주니까 애니소프트도 리니지만 만들고 나머지 회사들도 다 리니지 류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로드9이 리니지 M을 깼지만 그거는 로드9도 MMORPG이기 때문에 MMORPG가 다른 MMORPG가 그냥 그 기존의 MMORPG랑 자리 바꾼 것밖에 안 되지 네네네. 판도를 흔든 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스텔라블레이드는 일단 플랫폼 자체가 콘솔이에요. 예.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죠. 액션 장르가 게임 장르가 액션 어드벤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1인칭이나 3인칭 시점인데 맵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괴물과 상대하는 미소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깬 거죠. 모바일을 깨고 콘솔로 간 거고 게임 장르가 MMORPG에서 액션 어드벤처를 확장된 거고 그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거고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이런 게임을 안 했을까? NC소프트나 넷마블이나 이런 네. 회사들은 카카오 게임즈나 우리 3N 중에 넥슨 빼고 솔직히 아무도 안 했잖아요. 뒤에 추격하는 KK도 안 했어요. 물론 크래프톤은 슈팅 게임이긴 하지만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둘이 2K도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스텔라블레이드 이걸로 뭘 돈을 벌겠다는 건가? 많이 팔면 돈이 돼요. 많이 팔면? 예, 일단 스탠다드 에디션 기준으로 CD 한 장이 79,800원, 8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그쵸. 콘솔 게임은 한번 팔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뭐 스텔라블레이드 거기 주인공, 여주인공한테 무슨 뭐 예쁜 거 입히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게임 내에서 가능해요. 게임 내 제약. 어쨌든 돈을 CD를 추가하는 사야 되네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CD를 사야 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100만 장 정도 나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0만 장, 뭐 1000만 장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단순히 500만 장에다가 이거 8만 원 곱해보면 4천억 원이고요. 네. 여기다 1000만 장 곱하면 8천억 원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동안 왜 콘솔 게임으로 돈을 못 번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20년부터. 제믹스 이후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많이 못 팔면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그냥 과금 위주로 해가지고 뽑기 확률을 낮게 해버리면은 돈을 많이 쓰겠네. 근데 계속 그게 먹히니까 그쪽 개발만 계속 키웠고 지금 사실 시프트업의 그 개발자 요거 여기 참여한 사람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돼요. NC소프트 개발자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작지만 만약에 이걸로 콘솔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은 새로운 이정표가 찍힐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시프트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좀 꽤 부순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거. MMORPG 장르 쪽에서도 그렇고 이 플랫폼 자체에서도 이 콘솔 쪽으로 간 것이 이제 다른 시장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 때문에 사실 시프트업 상장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곽유정 파트너님은 게임주 어떤 종목 고르실 거예요? 저는 그래도 최근 신작 중에서 가장 핫한 게임을 출시한 넥슨 게임즈 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제 넥슨 게임즈 위에 모회사 넥슨 쪽에서 만든 여러 가지 유명 게임들이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지 게임들이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넥슨 게임즈가 개발하고 넥슨 이제 코리아가 퍼블리싱 맡은 이 퍼스트 디펜던트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모처럼 지금 게임 섹터 내에서도 훈풍을 좀 가져다 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일매출 22억 원을 전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런칭했을 당시에는 그 동시 접속자 수나 뭐 호기심에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일매출 이제 22조 원대에서 이제 15조 원대로 전망하는 곳들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이렇게 게임 업계 쪽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들 사이에 전반적인 관심도는 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게임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기들이 여러 가지 좀 갈리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조금 개연성이 이제 지지부진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넥슨 하면 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과금을 또 많이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캐릭터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또 예쁜 캐릭터나 좀 내가 관심 있는 캐릭터를 이제 구매를 하려면 결국에는 내 캐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구권에서도 이제 얼마나 더 먹힐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넥슨 게임즈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 첫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단기적인 일단 주가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7월 구간 기점으로 해서 대량 거래량 유입 후 지금 반등 추세로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지금 관심도와 거래량까지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주에 대한 전략을 한번 좀 세워봤습니다. 아직 게임주 뭐 전반적인 시장의 개선세는 보이진 않고 있는데 그 안에서 쉬프트업 워낙 뭐 관심이 많은 새로운 또 시장의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쉬프트업에 대한 종목 하나 주셨고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넥슨 게임즈 하나씩 드렸으니까 시장에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